여보세요? 나야. 네, 오빠. 왜 기체조 안 나와? 그냥요. 여보세요? 내일 또안 나올 거야? 네. 왜? 나 때문이야? 아니요, 그럴 리가 있어요. 그럼 이유가 없잖아. 그냥요, 나중에 좋은 일 생기면 그때 얘기할게요. 아니, 무슨 좋은 일? 그 현빈이란 친구랑 잘 돼가는 거야? 아니요, 저 말고요. 오빠, 내일부터 기체조 나와. 너 없으니까 심심하더라. 응? 네. 내가 보낸 메일 받았어? 오빠 메일 보냈어요? 엊그제. 알았어요. 금방 확인해 볼게요. 예영아, 옛날 너 명함 찾아서 처음으로 이메일 쓴다. 자려고 누웠는데 아까 네가 차 속에서 한 말이 생각나서. 언니 밖엔 이제 너한테 아무도 없다고? 그렇게 쓸쓸한 생각 하지 마. 널 아끼는 친구들도 많고, 친구 오빠지만 또 나도 있잖아. 친동생은 아니지만 마린이만큼 나한텐 너도 똑같아. 너 살아온 만큼 내가 지켜봤고, 너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, 우린 가족처럼 잘해줄 수 있다고 할까? 하여튼 내 마음은 그래. 그러니까 힘들 때 나도 생각하고 마린이도 생각하고, 언제든 넌 필요할 때 손만 내밀어. 이 말로만 오빠라고 하지 말고 진짜 동생처럼 널 보살펴줄 테니까. 된 상처가 덧나지 말아야 할 텐데. 자, 그럼 내일 기체조장에서 웃으면서 만나자. 밝은 웃음.